안녕하세요. 저희는 항공보안 파트너스 서포터즈 1기 한수지, 이채은입니다.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는 항공보안과 관련된 정보를 나눴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공항과 항공보안과 관련된 밸런스 게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은 보보기를 참고해주세요. 보안검색 요원으로 일하다 보니까 바빠서 허둥지둥 하시는 승객들이 좀 많으세요. 근데 시간이 좀 여유롭게 도착을 하시면은 위에 물품이 발견되었을 때도 카운터에 내려와서 소화물 처리를 하던가 아니면은 보관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되도록 시간이 좀 여유롭게 도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약간 성격이 좀 여유로운 걸 좋아해서 또 비행기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공항에 좀 빨리 가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워낙 공항을 정말 사랑해서 공항에서 4시간 있는 것도 이상 있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가서 체크인 거의 1등으로 먼저 해서 가서 먼저 비행기 구경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먼저 여유있게 도착을 해가지고 그 바깥에 보이는 비행기 막 지나가는 걸 보면 마음이 저절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좋아요. 사전 체크인이 시간적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직접 공항 가서 체크인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긴 하거든요. 강아지를 데리고 가시는 승객분들은 직접 체크인을 해서 강아지 몸무게도 제한되고 거기에 따른 요금도 지불을 하셔야 되니까 각각 상황에 맞게끔 승객분들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원래는 공항 가서 티켓 끊는 거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은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알아서 카톡이 오더라고요, 항공사에서. 그래서 그냥 온 김에 체크인 먼저 바로 해버리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종이 티켓으로 받고 나면 약간 뭔가 마음도 약간 갑자기 더 설레고 약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에다가도 인증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종이 티켓이 더 좋아요. 캐리어를 두고 오면은 직항여행이라도 되는데 여권을 두고 오면은 아예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캐리어를 두고 가면은 해당 도착지에서 뭘 사서 대체를 할 수가 있는데 여권을 놔두고 오면 대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여권을 두고 오는 게 더 끔찍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권을 두고 오면 먼저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그리고 약간 여행 시작 전에 화가 엄청날 것 같아가지고 약간 여권 두고 오는 게 더 끔찍해요. 저도 같은 입장이고 공항 갔는데 여권이 없다. 울 것 같아요. 근데 캐리어가 없다? 그러면 주변에서 살 수 있어요. 공항에도 편의시설이 많이 있고 또 해외 가서도 살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여권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원래 사진 그런 거 신경도 안 쓸 뿐더러 지금은 요즘은 바이오 인증이라고 나와서 손바닥으로 해가지고 따로 체크를 안 하거든요. 기계로 정맥 인증만 하고 나오기 때문에 또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신분증이 증명사진이라고 정말 다르면은 저희가 인터뷰 방식으로 해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주소를 물어본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바이오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신기하게 찔리더라고요. 이게 고친 것도 없고 제 얼굴인데 신기하게 또 달라서 걸리면 어떡하지? 해서 괜히 찔려서 항상 긴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항공사가 줄서기를 안 시켜요. 구역마다 들어갈 수 있게끔 구역을 정해줘서 1번 구역 승객 나오세요 하면 1번 구역 승객이 다 들어가면은 그제서야 2번 구역 승객을 부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냥 앉아서 기다렸다가 편하게 탑승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먼저 들어가서 일단은 승무원들이랑 약간 안녕하세요 약간 이런 눈인사도 한번 맞춰주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약간 좀 더 여유롭게 오버헤드빈에 짐도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간 먼저 서면 약간 아 맞아 약간 그 비행기를 네. 그리고 약간 때. 먼저 탑승구로 들어갈 때도 약간 뭔가 뭔가 모르게 설레가지고 좋아요. 저는 반대로 저는 신기하게 비행기 타러 그 이제 탑승구 지나갈 때마다 그 게이트 지나갈 때 사진을 한 개씩 남겨두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먼저 들어가면 뒤에 사람이 밀려서 사진을 못 찍어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기다렸다가 뒤에 사람이 없을 때쯤 들어가서 이 친구한테 야 뒤에 사진 찍어봐야 되지 후드샵 그럽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짐이 많으면 제 차례가 돼서 짐을 먼저 올리고 옷을 벗을 수도 있고요. 보안 검색 요원으로서 옷을 미리 벗는 승객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너무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진짜 유일한 방법이라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거는 뭐 느려도 되는데 옷은 조금 빨리 벗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약간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편이어서 왠지 모르게 천천히 하면 뒤에 사람들이 막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느리게 하지? 이런 시선이 물론 없을 수도 있겠지만 괜히 신경 쓰여서 뭔가 미리미리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20분 남으면은 카운터까지 진짜 빠듯한 시간이거든요.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시간이 25분이에요. 25분까지는 밑으로 내려보내서 수화물 처리를 하게끔 유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폐기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항공사 측에 보내서 RI라고 항공사 측에서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근데 포기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아끼는 거는 괜히 가져왔다 싶어서 비행기가 20분 남았는데 좀 성격이 급한 편이 좀 그런 것도 괜히 불안해가지고 저는 그냥 포기할 것 같습니다. 진짜 아껴. 진짜 아껴. 조금 아쉽지만 아 근데 50만 원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긴 할 것 같아요. 비행기는 놓치면 표는 끊으면 되는데 맞아. 약간 저는 약간 그 비행기에 타 있는 사람들도 덩달아서 저 때문에 지연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사람들 눈치 좀 많이 보는 편이어가지고 포기할 것 같아요. 처음에서 많이 떨렸는데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희 보안검색 요원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야기를 실제로 나눠보신 승객분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 이야기를 승객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런 영상 찍으면 또 불러주시면 감사히 찍겠습니다. 이렇게 짧게나마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도 이제 항공보안에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이 알아가실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해찬날의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와 카드뉴스 그리고 이벤트가 많이 있으니까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팔로우까지 부탁드립니다.